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시간은 길어야 2초 안팎.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도, 근거 없이 미워할 수도 있게 된다. 그것이 설령 잘못된 판단일지라도. 계세요? 누구? 저 방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. 아, 1년 전 아줌마가 광수 오빠를 처음 봤던 그 2초도 그랬다. 그 2초 동안 아줌마는 광수 오빠에 대한 모든 생각을 결정지었다. 어우, 누구야? 아우, 정말. 대단 잠자리. 누나랑 미국 잠자리. 아! 너 왜 내 집 훔쳐먹었어? 에? 그거 잠실까지 가서 사온 거야. 너 그걸 홀랑 훔쳐먹어? 뭘 훔쳐먹어요? 오빠 죽 안 좋아하는데? 오리발은? 너 아님 누구야? 너 말고 누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? 아니 제가 언제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? 저 안 먹었어요. 그냥 먹었음 먹었다 그러지. 꼭. 아! 뭐해? 야, 너 아줌마 죽 먹었지? 어? 처음 이쁘신 아줌마 정은이가 먹었어요. 뭐? 네가 먹었니? 아, 아침에 속이 너무 부대껴서 죄송해요. 정말? 아 그걸 왜 먹어? 아잉 죄송해요. 제가 다음에 두 개 사드릴게요. 이해가 정말? 거 좀 잘 알아보고 그러시지. 뭐? 너도 종종 그러잖아. 괜찮아? 어머 떨어진 거 아니야?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 아파. 아침부터 이게 무슨 냄새야? 무슨 냄새야? 니들은 안 나? 무슨 청국장 썩는 냄새 같은 거 나는데. 청국장이요? 무슨 청국장? 듣고 보니까 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희린 냄새인가? 개 냄새 아닌데? 발 냄새인데 이거? 발 냄새인가? 난 잘 모르겠는데? 나도 잘 모르겠어. 제 발 좀 씻고 다녀라 씻고. 네? 저요?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우린 무슨 죄니? 가뜩이나 요즘 신종 플루다 뭐다 난리인데. 아줌마 저 되게 되게 잘 치서요. 그래요. 우리 오빠 왕 깔끔 떠는데. 그 깔끔 발에도 좀 떨라고. 난 냄새 좀 빠지면 먹어야 되겠다. 음식은 향으로 먹는 게 반인데 이게 뭐니? 밥맛 떨어지게. 아줌마 나 발 냄새 안 나요. 맛 떨어져요. 어, 이 더러운 걸 어디다 들이대. 아이씨 나 아닌데. 니들 좀 맡아봐. 나 아니야. 진짜로 아니야. 아줌마 제가 개라서 하는데요. 발냄새 줄리는 데서 나는 거예요. 아이씨 다 버렸네. 엄마야. 왜 그러세요? 너 왜 갑자기 옷을 벗고 그래? 아 옷에 콜라를 쏟아세요. 그래? 아! 어? 괜찮으세요? 아 됐어 괜찮아. 피나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? 괜찮아 오지마. 어디 봐요 괜찮은 거. 오지 말라니까. 제가 그 아줌마 잡아먹으려고 할까 봐 그러세요. 아! 정말 서운해요. 전 그동안 아줌마 우리 친이모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. 그리고 이 집에서도 제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. 안 그래요? 그래 맞아.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. 기분 풀고 내가 술 한 잔 따라줄게. 자. 네. 정말 너무하셨어요. 그래 내가 그동안 널 오해했었나 봐. 나도 안 그럴 테니까 기분 풀 거지? 좋아요. 까짓 거 쿨하게 해줄 테니까 제 술 한 잔 받으세요. 그래. 어? 술이 없나? 손에 손잡고 벽을 손잡고. 광수 오빠에 대한 아줌마의 편견은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간신히 벽을 넘은 것처럼 보였다.
자옥시의 완키를 빕니다. 아줌마. 아니, 너 광수 아니냐? 예, 저 광수예요. 편찮으시단 소식 듣고 왔어요. 아유, 이제 거의 다 나았어. 아니, 이게 몇 년 만이냐? 한 20년 됐죠.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?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유, 그래줘야지. 정음이나 줄리엔하고도 요즘 연락하고 지내세요? 아유, 걔들하고는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. 아, 그렇구나. 오, 이건 뭐예요? 요새 또 연애하시나 봐요. 좋으시겠다. 아이고,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. 아이고, 손댔다 나. 이쁘신데요? 여보세요? 경찰서지요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 도난 신고 좀 하려고요. 보석 머리핀을 잊어버렸는데요. 도둑놈 좀 잡아주세요. 제가 아는 놈인데요. 이름은 이광수. 아줌마는 광수 오빠를 처음 봤을 때 가졌던 편견을 결국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셨다.